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네, 한낮더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뜨거운 길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이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뜨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자,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바람 불어도 걱정이 없고, 네, 그리고 더워도 걱정이 없는 그곳으로, 부산의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가보시죠. 그곳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레디 고! 무더운 한여름 부산 하면 빠질 수 없는 장소가 있죠. 바로 시원한 바다인데요. 기장바다에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찰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불리우는 해동 용궁사라는 곳인데, 아, 제가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리를 잘 아는 해설사님을 만나서 저하고 동반하면서 아주 즐겁게 얘기 나누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는 해동 용궁사 탐험 기대가 되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찰 해동 용궁사는요, 간절하게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소원을 들어준다는 불상이 있네요. 포대하상이라고 네. 중국 당나라 네. 영주 봉화현의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네. 포대하상이라고 예지력이 아주 뛰어났대요. 이 스님은 고성을 화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저 누구든지 와서 네, 저 우리 저기 청남불 아직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은 만지면 이미 저게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덕남불의 배를 만지고 실제적으로 며느님이 아기를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것도 연년생으로 낳아서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부산에 여행을 오시면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부산에 여행만 오시면 꼭 들리겠네요. 꼭 용궁사만큼은 들린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아기 못 낳는 분들 또 아, 산에 아기 못 낳는 분들 만지시면은 많은 사람들 오면 네. 이거 만져가지고 이게 네. 달았어요. 네, 달아가지고 이게 맨질맨질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야.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들으면서 발걸음을 또 옮겨봤는데요.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경치가 저를 반겨주더군요. 기장바다를 배경삼아 걷다 보니까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이곳 16나한상은 신통력이 뛰어난 부처님이 제자 16분을 모신 곳으로 여기서 동전을 많이 던져요. 영업력이 뛰어나서 신통력이 뛰어나서 동전이 들어가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용궁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끔 네. 이 별주부가 토끼를 저렇게 덩에 쥐고 있죠. 행운의 동전점이에요. 행운의 동전점. 16나한산을 모시고 삼성지라 해가지고 예. 16나한산을 지금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전이 들어가면은 행운이 오고 소원을 네. 들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역시 소원을 들어주는 절답죠.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전도 한번 던져보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요. 해동 용궁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웅장하게 서 있는 불상 보이시죠? 이곳이 가장 그 지강께서 가장 명당자리로 지목을 한 곳에 해수간음대부를 이렇게 석상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m 높이 단일 석재, 그러니까 석재를 석지 않고 단일 석재로는 전국 최고의 가장 큰 석재를 사용해서 강원도 원주에서 이 석재를 공수해 와가지고 이렇게 해수간음대부를 세워놓고 네, 이 대부를 보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뒤돌아서서 바다를 보니까 네. 이 기장의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기장 바다의 기운을 얻어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찰 곳곳에서는 저마다의 간절함을 풀어놓으며 소원 비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소원도 빌고 가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지요. 한국에서 제일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이렇게 바다와 인접하는 사찰은 제가 전국에 사찰을 많이 다니고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들 산 속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와서 또 하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곳에 사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정말 영궁에 들어오신 기분일까요? 그래요. 네. 저는 아주 기분이 감동받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끌벅적한 해수욕장도 좋지만은 이렇게 고즈넉한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자, 기장 바다를 따라서 열심히 걸었더니 어느덧 점심시간. 기장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음식 있대요. 와, 야, 이 분수도 있고 아주 여기 대단한데요. 아, 이 기장에 오면요,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뜨거운 여름에 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이거 딱 보니까 외관이, 와, 이거 큰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막 이렇게 풍겨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궁금하시죠? 들어가시죠. 해산물 가득한 수족관이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는데 와, 이 식당 분위기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 찾아온 것 같아요. 오, 죽이는데 아주 그냥. 와, 기력 보충하러 들렀을 뿐인데 감각적인 인테리어에다가 눈 호강까지 제대로 하는 기분인데요. 어떤 음식을 파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네. 그래요? 여기는 무슨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아, 여기 이제 해신탕이랑 해물칼국수, 오삼불고기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해신탕? 네. 해신탕이 뭐예요? 백숙 위에 이제 해산물들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음식입니다. 해산물이 그럼 주가 해산물이군요. 해산물이랑 닭이랑 이렇게. 닭하고. 네. 와, 이거 먹으면 기력이 보충할 수 있어요? 네. 그래? 그럼 믿고 먹어도 돼요? 네네. 무더운 여름 기력 보충의 최고인 음식 바로 요 해신탕이었습니다. 토실토실한 닭은 물론이고 바다의 보약 해산물을 듬뿍 넣은 음식인데요. 기력 보충이 안 될 수가 없겠지요. 자, 바다의 신 용왕님이 드시는 해신탕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게 아마 기력을 보충하고 한여름에 입맛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알기에는 최고라는 음식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다 공수해 왔어요? 광안리에서 이제 거기서. 광안리에서? 네. 와, 그럼 싱싱하겠네요. 와, 이게 이거 드시는 분들이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 맛있고 이제 또 몸보신. 아, 몸보신에 좋다. 네네. 옆에, 닭은 토종닭이 들어가고요. 예. 이제 일반 닭보다는 큰 토종닭이 들어가고요. 예. 그게 이제 오래 푹 삶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것도. 예. 그리고 이제 해산물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예. 국물 맛이 예. 괜찮고. 우리 아드님은 하면서 즐거워요? 재밌어요? 좀 번화가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번화가에서 어머니랑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서 또 따로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재미도 느끼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해신탕이 제대로 익었습니다. 해산물을 하나씩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그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먹기도 꽤 다 손질해 주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먹거리를 왜 손으로 직접 커팅을 하세요? 먹는 사람이 알아서 가위질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처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손질 안 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익히다 보니 오래 익히고 찔겨지면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산물 이게 좀
적당히 익었을 때, 맛있을 때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맛있을 때 손질해서 드린다. 네. 제일 먼저 부들부들한 토종닭도 한번 먹어보고요. 바다의 산삼 전복도 먹어봤는데 와,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이렇게 국물도 이렇게 푹 흘려. 역시 용왕님이 드시던 해산탕이 국물 맛 좋다. 진짜 힘이 솟는 것 같아. 몸에 좋은 재료들만 넣어서 그런지 먹으면 먹을수록 온몸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쳐가지고 입만 이른 여러분에게 이 해신탕 강력 추천드립니다. 역시 여름엔 해신탕이 최고구먼. 하나하나 그 많은 해물 종류를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주니까 가족들이 함께 와서 손 댈 필요가 없었다. 먹기만 하면. 그리고 맛이, 일단 맛이 좋네. 함께 오셔야지 한두 명 오셔도 맛이 없어.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시면 한여름에 기력 보충할 수 있고, 아직 기운이 없으신 분들 함께 오셔도 드시면 최상 여름 보양탕을 드시는 거예요. 여름철 보양식 해신탕으로 기력 보충을 제대로 했습니다. 든든하게 배채우고 다시 나선 길. 한낮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재미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네. 뭐 하는 곳이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들어서니까 아름다운 섬유를 뽐내고 있는 요 녀석들. 그 옛날에 시계 태엽갈처럼 시계 태엽갈이면 그 태엽으로. 이게 보니까 오르골이 종류가 많구나. 내 손녀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어우, 음악 소리가 나오고 말이야. 막 애기들이 막 그냥 막 오르골이다 오르골이다라니. 이게 오르골이야. 아날로그 감성의 끝판왕은 바로 이 오르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직접 만들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무슨 체험할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여기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랑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또 위에 꾸미는 파츠들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자기만의 오르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자기만의 오르골.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오르골. 그럼 이게 한번 들어오면 몇 번 가요? 원래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180도 기준으로 네 번까지 돌리세요 하면 한 이게 18노트거든요. 그러면 한 2분 30초 정도? 2분 30초. 네네. 그럼 그 시간 타임이 지나면 또 다시 한번 틀어야 그렇죠. 되겠네. 네네.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겠네. 보시면. 그러니 오르골을 시내 한 중식판에 부산 한복동에다 갖다 차리지 왜 여기 어디야 시골에 이런 걸 차리셨어요? 그러게 무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그거는 아니고요. 광복동이나 남포동 이렇게 번화가는 사실 뭐 많잖아요. 볼거리도 할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한적한 곳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천천히 막 너무 번잡하게 말고 천천히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도 아니라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오르골은 듣기만 해봤지 직접 만들어보는 건 또 처음이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재료와 음악을 골라보고 오르골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10초 정도 지그시 가만히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네, 여기도 하나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작은 애들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붙이시면 되거든요. 차근차근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만들어봤습니다. 오르골은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들어주고 태엽을 감아주느냐에 따라서 오래오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너무 많이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태엽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니까 그게 아니라 적당한 숫자대로. 이거 한번 해본 사람들은 자주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어떤... 할 줄 아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와서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오르골은 이 세상에는 없는 단 하나예요. 선생님이 만드신, 네. 선생님이 아내분 생각하시면서 만든 단 하나의 오르골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은 아주 즐겁게 방학도 보낼 수도 있고 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애기들도. 네. 어? 체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도 계세요? 많아요. 어떤 분들이 내 기억에 남으세요? 작년에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할머니랑 같이 왔었거든요. 우연히 지나다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오르골을 만드는데 인형을 이걸 고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근데 7살 난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예쁘장한 여자아이였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인형을 골라서 여기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예쁜 게 저렇게 많은데 너 왜 이거를 고르냐고, 이거 고르지 말라고, 예쁜 거 하라고. 근데 그 꼬마는 계속 이걸 해야, 꼭 이거를 해야 된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7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옆에서 가슴이 뭉클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예쁜가 안 했다고 야단은 치시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분. 그럼요. 감동이죠. 네네. 손주가 그런 말할 때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내가 좀 아쉬운 거는 네. 그게 좀 너무 음악 소리가 네. 좀 한 2-3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비록 전 혼자였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체험놀이 네. 이런 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화려하지 않고 또 크게 부담되지도 않고. 네, 맞아요. 어렵지도 않고. 또 애기들한테 공부도 쉬운 것 같고 네. 이게 복잡하면 애들은 나가려고 안 하려고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만들고 하는 과정이 아주 재밌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오늘 어른 나도 나이 먹은 어른이 와서 이거 하는 체험을 해보는데 아주 저도 즐겁네요. 일단 음악 소리 듣고 내가 좋아하는 여수 밤바다를 들으니까 네. 좋아요. 어떠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체조복만의 오르골. 여러분도 이 추억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날로그 감성을 즐겨봤으니까 이번엔 여름 부산을 온몸으로 즐겨봐야겠지요. 언제 가도 신나는 광안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체험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I know it sounds impossible but The more you know. 자, 부산에 오면은 꼭 즐길 수 있는 태양 아래서 멋지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거 같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 한번 가보시죠. Let's go.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레저 스포츠 카약. 이전이 둘러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약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실 저는 막상 타보려고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이게 처음 타는, 저도 이거 처음 타거든요. 예.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유의사항도 있죠? 최고 중요한 것은 해양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안전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예. 그다음 카약을 타는 방법을 예.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예. 난 다음에 예. 나가서 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험은 어느 분들이 많이 와요? 부산 시민 누구나 다 옵니다. 아, 외지에서도 예. 아.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수목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아, 이 자리에서? 예, 예. 오. 또 이런, 예. 이제 사이트에, 예. 해양성당 부산연맹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 안전교육을 제가 받아야 되겠죠? 예. 어떻게 저도 노를 저어야 되고. 예. 어, 근데 이건 위험성은 없지? 예,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가 그 타고 나가시면, 네. 요 구조선 요 지금 있는 보트, 네. 예, 여기 나가가지고, 네. 같이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든 일반인들도, 초보자들도 와서 충분하게, 예. 어, 배울 수 있겠군요. 예, 부모님하고 어, 보호자만 있으면, 네. 뭐 유아든 초등생이든, 네. 다 와가지고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 주먹이 두고 처음 타는 건데, 아, 뭐 해보죠 뭐, 그지? 해보죠. 어린아이들도 신나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까지 착용하고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카약을 보시면, 예. 좁히다게 돼 있는 이쪽이 앞쪽, 조금 넓게 돼 있는데 저쪽이 뒤쪽입니다. 아, 앞에 좀 좁은 곳이, 예, 앞쪽이구나. 예, 예. 예. 자, 이제 페달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페달 잡는데, 지금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는데 위쪽,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넓은 쪽이, 긴, 예, 쪽이, 예, 예, 예. 작은 쪽이 아래쪽, 네. 그 다음 온풍 파인 쪽이 내 자신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요렇게 잡습니다. 온풍 파인 쪽에, 예, 이쪽에. 예. 그 다음 양쪽으로 잡고, 저으실 때는 세워가지고, 그래야 배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의 수상 스포츠들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약은 뒤로. 뒤로. 아, 뒤로. 예, 뒤로. 뒤로 좋으면 부딪히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구멍이 안 줘야 돼요. 물에 나가기 전에 연습은 필수겠지요? 선생님 설명에 맞춰가지고 실전 못지않게 열심히 움직여봅니다. 이렇게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리저리 방향 트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고. 어, 앉아요 일단? 예, 아니 반대로 여기. 어, 여기 앞인가? 예, 예. 그쪽에.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많이 굽고 드시고. 자, 이제 내려가면서, 예. 옷벨입니다. 몸을 앞으로 제쪽으로 조금 숙여주세요. 예. 그들 앉아 계시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와, 목. 즐겨 완료! 수영강 위에 안전하게 안착했습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유유자적 노를 젓고 있으니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카약을 타고 있으면은 강물 위로 물고기들이 튀어올라와요.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아, 혼자 즐기기에는 어, 좋은데요. 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속을 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고, 네, 이렇게 양손으로 노를 젓다 보니 이거 운동도 꽤 되더라고요. 서툴렀던 패들링도 어느새 익숙해졌고요. 이렇게 부산의 여름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모두 무료라고 하니까 친구, 가족들과 함께 3, 4, 5 모여가지고 즐기기에는 아주 딱이에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바지 보세요, 이거. 이렇게 다 젖었습니다. 아무튼 뭐 처음 체험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체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건 겁 없는 아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물 보면 일단 겁이 나잖아요. 어? 자기가 일단 물에 빠질 것 같고,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데, 괜히 노파심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데,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겁이 나는 모양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아, 아무튼 뭐 즐거웠습니다. 예. 끝. 여름 낭만에 흠뻑 빠져봤으니 이번엔 내 배를 또 채워봐야겠지요. 제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를 따라 걸어가 봤습니다. 야, 저
좀 전에 제가 카약을 탔잖아요. 그것도 무슨 또 운동했다고 또 아이고 에너지가 소비된 모양에 초초론데요. 땡기니까 점심을 먹죠 뭐. 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예, 제가 2대째 운영하고 있는. 2대째 사장님? 예, 지금 3대째 조카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조카가 있고. 3대째 배우고 있단 예. 말이죠. 이 집의 메뉴가 뭐예요? 제 이제 주메뉴는 이제 한우 암소로 만들어내는 이제 불고기가 전문점이고요. 아, 불고기가 제 예. 메뉴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등심이나 특수 부위 같은 구이 종류도 있고. 그래요? 예. 들어보니까 이 집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전통이 있어. 네, 예, 저희가 언양에서부터 한 걸로 치면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 역사가 갑니다. 있군요. 예. 자, 그럼 출출하니까 뭐 얘기를 올라가서 하고. 아, 예. 저를 안내 좀 해주세요. 어디 갈까? 예, 2층으로 모실게요. 2층에 예. 올라가시죠. 예. 언양식 불고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 무려 3대째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특히나 이 언양에서만 맛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요요 언양식 불고기를 광안리에서 만나다니 정말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까 아래층에서는 아드님이 그 2대라고. 지금은 그럼 1대입니까? 아버님이? 예, 예, 제가 예. 6대. 예, 예. 그럼 몇 대? 3대째 하신다면서? 외손주. 예, 외손주. 예, 외손주가. 하겠다 해가지고. 예, 그럼 배우고. 아버지, 아들, 외손주 예, 예. 3대를 이어가고 있군요. 예, 장인들이 있어요. 1, 2, 예. 3, 4대 쭉 배달로 물려 내려오잖아요. 예. 한국에 그게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나 유명한 했던 뭐든지 좀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끔씩 하거든요. 아하. 무언가를 대대로 이어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곳곳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언양에서부터 시작했겠죠.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뭐 70년대 초반이었고 81년도 제가 얘기해요. 10년 하시다 오셨구나. 예, 예, 예. 언양에서. 저는 언양 불고기 먹은 게 1970년대에 예, 예. 울산을 가가지고 예, 예. 울산의 동료들이 이걸 먹으러 언양을 가재요. 예, 예. 그래서 언양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참 예. 먹은 그때 기억을 어떻게 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야 이런 고기도 다 있어? 아. 야 뭐 그때 뭐 20대 때니까 막 먹었는데 예. 야 지금도 맛은 있겠죠 그죠?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의 언양식 불고기. 지나온 세월만큼 음식에 내공이 많이 쌓여 있겠지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좀 참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이게 본연의 맛 같아요. 예, 예. 아무것도 소스 찍지 말고. 고기가 원래 이제 고기 이제 다른 양념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양념 맛이 그 고기 맛을 담해 버리니까. 야, 요거는 가족들이 와서 아기들이 좋아하겠다 예, 예. 맛이. 어르신들도 좋아할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빨이 이제 좀 안 좋으신 예, 분들. 치아가 좀. 예. 좀 나쁘신 분들. 네, 예,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얇게 썰어서 요렇게 하기 때문에 와. 아무래도 애기들하고 또 남아는 분들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인지 맛이 좋아서인지 아주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아주 별미. 아우. 맞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니까 그 고기를 먹으니까 어제 오늘 내가 촬영했던 피곤이 한 번에 쫙 빠지는 거예요. 이 언양 불고기는 언양에 먹 언양 가서 먹어야 제맛인 줄 알았더니 이도 광안리 와서 먹으니까 또 여긴 또 다른 맛이네 또. 이곳만의 비법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 언양에서 먹었던 불고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쌈도 싸먹고 달달한 양념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엄지척이었어요. 맛있고 양도 많고. 그 불고기도 그 있지만은 예. 특수 부위 고기도 참 좋습니다. 방역? 예. 아, 특수 부위도 있어요? 예. 소고기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무슨 부위로 가져오신 거야? 예, 요 부위는 이제 토시살이라고 부산 쪽에서는 이제 앙껌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앙껌이? 요 예, 부위는 이제 새우살이라고 새우? 이제 통칭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굽다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새우 모양으로 요렇게 된다고 해서 아, 그래. 새우살 예 새우살이라고 아, 그래. 요거는 이제 등심에서 제일 네. 맛있는 부위 살치와 부위만. 살치와 새우살 새우살 일단 한번 구워 보시죠. 아, 예. 이런 특수 부위도 많이 찾죠. 아 예 그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특수 부위로 어느 정도 맛을 보시고 이제 네. 불고기랑 멋지게 밥해서 식사하시고 아, 그런 게 약간 예. 어떤 고객들한테는 이제 어떤 코스처럼 그렇게 많이 드십니다. 예. 예. 요런 거 죽이 되게 어느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이런 부위는? 어, 아이들이 또 입맛이 되게 예민하니까. 아, 요즘 이런. 아이들이 또 입맛 제대로 또 얼른 예. 빠릅니까? 입맛이 좀. 그 배를 이어받은 지 몇 년 되셨어? 지금 이제 6년째. 6년째. 어려움도 많죠? 어떠세요? 이 장사라는 건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어머니도 주방에 계시고 예. 네, 아버님도 이제 그 외부의 문제나 이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어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죠? 예. 아버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여러 가지 양감이라든지 예. 이런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어르신들이 그걸 철저하게 배우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몸에 배어 있으시죠, 부모님은.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 조금 내공이 조금 많이 약하고. 예. 이럴 때 아니면 이 귀한 특수 부위를 언제 또 먹겠어요. 덕분에 저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데요. 소고기는 이렇게 육즙을 가두면서 굽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조금만 딱 찍어서 드시면 돼요. 연해. 매끈매끈하고 연하고 또 씹을 때 육즙이 또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육즙이 조금 빠지네. 야, 휴지봉이 오늘 카약 한번 오더니만 그 운동 핑계 삼아서 오늘 잘 먹네. 저희가 운동으로 소진했던 에너지를 단백질로 빵빵하게 채우는 시간.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터지는 육즙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아휴 정말 최고의 식사였어요. 나름대로 젊으니까 난 이렇게 한번 방향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단기간에 어떤 빠른 방향을 틀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해오셨던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예, 이어받아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첨가해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백년 가게를 하는 겁니다. 백년 가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100년간 가게를 해보는 게 제 목표고 꿈입니다. 대대손손 전통을 이어가는 마음, 백년 가게의 목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든든하게 배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배를 채운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후식을 즐겨야겠지요. 부산의 상징 광안 내교를 가득 품은 이곳. 차 한 잔의 여유와 아름다운 경치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온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기 바라보이는 저게 광안 대교인데요. 그럼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나 관람,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저 유람선 떠다니는 저 배 한 척 보세요. 지금 사진에 남겨놨어요. 근데 여기는 음악도 좋고 다 좋아요. 여기가 그 소문난 발, 이 발 조교, 발에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딱 한 군데인데. 이곳에 숨겨진 진가는 바로 차 한 잔의 여유와 더불어 피로까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조격의 한창이었어요. 여기 그냥 카페인데 네. 음료를 마시면서 조격할 수 있는 곳은 난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너 어때? 조격하냐? 기분이 어때? 좀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많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산책을 하고 와가지고 좀 피로했었는데 지금 많이 풀렸어요. 네, 하면서 아니 개운해? 네. 시원한 음료 한 잔과 뜨끈하게 조교까지 지상 낙원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 같은 여행객들에겐 아주 딱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네. 뷰가 너무 좋아요. 그쵸. 난 무슨 샌프란시스코에 온 줄 알았어. 광안리 앞바다의 단 하나의 숲이라는 이제 컨셉이고요. 단 하나의 숲. 네.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이나 손님들이 이제 네. 여행을 하시다가 조금 지치고 피곤하실 때 오셔서 이제 뭐 음료도 한 잔 드시고 예. 조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8층은 공간대여인데 그 안에 이제 안마기기 같은 게 다 들어 있어요. 아, 그 안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쉬시면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휴식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행 도중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기엔 안성맞춤인 이곳. 마음 같아선 저도 한 두어 시간 쉬다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이제 거의 걸어 다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아 내가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이 아이템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조격은 해보고 가야겠죠. 뜨거운 물에 발만 담그는 건 아니더라고요. 피로 해소에 좋다는 입욕제까지 듬뿍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거 무슨 잎사귀예요? 이거는 꽃잎인데? 네, 장잎이에요. 아, 장잎? 네네, 이거는 그냥 그 예쁘라고. 그냥 소품으로? 네, 그렇죠, 예쁘라고. 띄우는 아, 이것 때문에 하수구가 맨날 막혀요. 어, 그러겠어, 이거 괜히. 응? 근데 안 띄우는 것보다 띄우는 게 이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림상으로라도.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또... 하시면서 발도 움직이시고, 네네,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조격으로 노폐물 배출을 하면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몸에 좋은 차 한 잔이면 금상첨화. 아주 여행객한테는 꼭 필요해요. 광안리에 관광 왔다가 야 다리가 좀 피곤한데 어디 가서 좀 피곤 좀 풀 데 없을까? 광안대교 뷰 바라보면서 음료 차 한 잔 마시고 잠시 20분, 30분 이용해서 조격을 해서 피로를 푼다는 게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때로는 엄마들도 많이 오시고 또 친구분들 오고 지인들 오고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함께 어울려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안리에 오셔가지고 네 제가 또 광안리 오시는 모든 관광객 여러분한테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예요. 강추합니다. 부산을 여행하는 동안 쌓였던 피로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이대로 그냥 떠나기엔 아쉬운 법이에요. 부산의 여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추억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서 찾은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여름 부산 낭만을 가방 속에 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안리에 있는 라탄 공방이고요. 저는 이제 라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리거든요. 원래는 그림 쪽 관련된 공예를 먼저 했었고요. 4, 5년 전부터 배워서 같이 접목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라탄. 네, 라탄. 라탄이라는 건 소재입니까? 재료입니까? 네, 뭐야? 소재고요. 얘는 이제 동남아 열대 지방에서 이제 라탄이란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나무예요, 쉽게 말해서. 나무인데 실처럼. 나무야? 네네, 이거 나무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오, 마음대로 휘어 있네. 네. 구부릴 수 있고. 아니, 딱 부러져야 되는데. 부러지기도 해요? 네. 이렇게 완전히 꺾이고 부러집니다. 아. 네, 대신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유연해지는 성질을 가지 아. 덩쿨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얘는 식물.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근데 이건 지금 뭘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뭐 하시려고? 얘는 광안 대교 그림인데. 네. 그렇죠? 일단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 광안리. 그렇죠. 광안리죠. 광안리 하면 생각나시는 거. 이 대교. 제가 광안리에 있으니까 광안리를 품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림과 라탄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합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합판으로 우드 버닝이라는 작업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냥 바다 색깔만 해서 채색 살짝 주고 이 홀에 이제 라탄을 끼워서 이렇게 선생님 지금 시계를 만드실 거예요. 여름 인테리어 소재로 인기 최고라는 라탄. 이렇게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는 게 시계니까 여기가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야. 반대쪽에. 여기에. 그러면 바닥부터 해서 홀이 있어요. 오른손 잡이시죠? 그러면 라탄은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아무 구멍에 홀에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홀에 또 놓고 나서 얘를 높이를 맞춘 다음에 쑥 잡아당기세요. 오.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울쭉 튀어나왔죠. 얘는 오른손 왼손으로 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구멍에 다른 날대가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 네, 새로운 날대를 바로 옆에 넣고 똑같이. 또 바로 옆에. 아, 그렇게. 네, 바로 옆에 넣고 높이 맞춘 다음에 쑥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꾹 눌러주고. 그렇게 쭉 해나가는 네, 거예요. 네, 일단 얘를 다 네,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일단 그렇게 네네. 기둥을 세워라. 네.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이게 쉽지 않지요. 넣으실 때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직접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 뭐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하나 구멍 속에 넣다 보니까 시간도 제법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50% 하신 거예요. 그러면. 50%? 네. 얘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니까. 정상이 보인다. 아, 정상이 보인다.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닐까요? 네네. 이렇게 그쵸? 하시고 한 번만. 그쵸? 얘는 지금 보면은 한 구멍이 다른 날때 두 개, 얘들이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기둥이 두 개를 짝을 딱 잡고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바로 세워주시면은 우리가 집 지을 때 기둥이 휘어져 있으면 피사의 사탑이 되는 것처럼 네, 얘가 긴물이 바로 서겠죠. 네.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법이에요. 이것도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둥부터 잘 세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엮으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네. 이렇게 날때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앞으로 빼주고 네. 누르고 네. 이거를 또 빼주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이쪽으로 빼주고 이걸 눌러서 이쪽으로 네. 빼주고 처음엔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요.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졌어요. 저처럼 이렇게 공방에 와서 일을 체험하고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살짝 도와주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광안대교를 품은 나탄 시계 어떤가요? 좀처럼 우리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만들 수도 없지만은 이게 쉽진 않네요. 만들어 놓고 보면 성취감이 들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 딱 들리시면은 그냥 추억에 남는 그런 소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면서 자기들 안에 이런 게 공예품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할 수도 있고, 그죠? 저도 이거 한두 번만 더 하면 저도 숙달된 조교처럼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히려 젊은 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라탄과 혹은 그림을 합쳐가지고 뭐 다양하게 즐기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10년차 공예 강사라서 이제 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많은 그렇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쉽게.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은 처음에는 아 그래요? 10년이나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거 듣고는 선생님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선생님처럼 헷갈리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하시면서 이제 한두 번이 어렵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쯤 되면 이제 감을 잡아가시는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러면서 조금 아쉽다? 그러면 그 미련 때문에 또 다음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배우셨죠? 저도 최주봉이도 이렇게 한여름에 부산에 와서 1박 2일 동안 이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최주봉이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부산에 오시면 꼭 한번 추억을 만들어 가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계만 보면은 여름날 부산에서의 추억이 떠오르겠죠. 어느덧 여행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부산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위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마냥 아쉽기만은 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한 1박 2일의 부산 여름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짧으셨어요? 1박 2일은 너무 짧아요. 3박 4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1박 2일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 부산은 멋진 도시 아닙니까? 낭만의 도시 아니에요? 자, 에어컨하고 친구만 더 벗삼지 마시고 한번 나오세요. 어디로? 이 부산으로.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8월, 이 멋진 8월을 한번 저와 함께 즐기시면 어떠시겠어요? 아,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고. 이 8월이 가기 전에 야차! 울쳐! 야차!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